네, 그 드디어 이제 코파 센서가 출시가 됐습니다. 아, 제 앞에 있는 게 요번에 국내 출시된 코파 센서 제품이고요. 전부. 아, 이 중에서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그 플러스 모델, 그 다음에 이게 FG. 이게 이제 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컬러가 좀 다른데요. 여기 이제 올 블랙으로 되어 있던 이게 뭐 스프레이티브인가요? 뭐 그런 컬러고, 이게 이제 슈퍼 스텔스 뭐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고, 요게 HG 모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G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다 제품을 다 제가 구했고요. 아, 코파 모델은 1978년, 79년, 실제로 79년에 출시가 된 걸로. 예, 그 코파 문디알에 후광을 얻고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코파란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제 천연 가죽 제품, 천연 캥거루 가죽이죠, 그것도. 천연 캥거루 가죽 제품이면서, 아, 굉장히 착화감이 좋은. 그러니까 다른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부가적 기술적 기능성도 이런 것들은 좀 배제가 되고, 캥거루 가죽이 주는 어떤 그 내추럴한 느낌, 발에 착화되는 데서의 그런 느낌들이 잘 구현되는 축구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고, 특히 코파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선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축구화 자체로서의 완성도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축구화다. 네, 그러니까 축구화 역사를 뭐 한 100년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단 하나를 가장 완성도 높은 축구화를 꽂으라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 제품을 꽂을 수밖에 없어요. 코파 문디알. 그 정도로 지금 신어도 거의 뭐 피상에도 그렇고, 어, 다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그 리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게가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뭐 가벼운 무게였지만, 어,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1979년이요, 80년으로 잡아서 40년 이후에 개발된 새로운 소재들, 그러니까 아웃솔이라든지 스터드를 구성하는 새로운 소재들의 경량화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의 가공 기술도 상당히 진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 그 코파 문디알이, 어, 뭐 그런 기준에서는 약간 뒤처질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가장 편하게 발에 안착이 될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제품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 어, 그 이후에 이제 코파 문디알 자체로는 뭐 계속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아디다스 쪽에서는, 어, 캥거루 가죽 사일로, 그러니까, 어, 뭐 인조 가죽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 모든 종류의 인조 가죽, 뭐 그게 푸마 울트라에 들어가는 매트릭스 에보든 아니면 뭐 나이키 들어가는 저기 뭐죠, 그 프라임니트든 아니면 아디다스의 프라임니트든, 뭐 그런 어떤 소재를 통틀어서도 가장 그 축구화의 이상적인 소재는 결국 캥거루 가죽이에요. 캥거루 가죽인데, 다만 캥거루 가죽을 지금은 여러 가지 뭐 환경, 동물 보호 뭐 이런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캥거루 가죽으로만 축구화를 만든다고 하면 많은 제품,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그 다음에 가죽으로만, 어, 제품을 만드는 거에서의 한계, 뭐 디자인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인조 가죽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 원인을 제공을 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축구화의 착화감, 뭐 그런 핏감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단연 여전히 캥거루 가죽이 그 어퍼의 원 자재 가격만 하더라도 가장 고가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진 뭐 코파 문디알이나 이런 것보다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훨씬 더 비싸다. 그래서 캥거루 가죽 제품, 캥거루 가죽의 그 원피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그 니트 이런 것보다 더 저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어,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재들, 뭐 프라임니트라든지 프라이니트라든지 블라인트 이런 소재들은 사실은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한 편에 속해요. 다만 최근 제품들은 많은 광고 마케팅비가 들어가고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연구개발비가 추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제 연구개발비가 들어간다는 점,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제품의 이제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아디다스에서 이제 이 제품 코파를 냈 때도, 어,
그 2000, 아, 그니까 그 2016년 이후, 16년 이후에 코파를, 예를 들면 코파 17.1, 18.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을 이제 코파란 이름으로 내게 되죠. 코파란 이름으로 내게 되고, 그 가죽의 어퍼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변형을 주고 하면서 끈이 있는 모델이 이렇게 쭉 이뤄지다가, 요 정도 단계에 오게 되면 이제 끈의 형태는 유지를 하지만, 뭐, 플러스 모델에서 가죽을 다 덮는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반 정도 덮는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코파에 들어가 있는 스티칭. 물론 이 단계에서 왔으면 하더라도 스티칭이 굉장히 절제가 되고, 그 신발의 가죽 안쪽으로 이제 프레임 같은 것들이 얇게 들어간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신발의 어떤 모양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발 끈은 유지를 하지만 밴드를 통해서 신발에 밀착감을 주는 거. 이런 요소들이 요때도 이제 그 신발 이 통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밴드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세처럼 있었던 거고, 이러한 형태가 결국에는 요 단계까지 진화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요번에 이제 코파 센스의 이 제품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최근 5년간,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네메시스를 출범시킨 이후, 네메시스를 출시를 해서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아디다스의 모든 축구화에 적용되는 기본 컨셉은 뭐냐? 터치다, 스피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들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네메시스, 그 다음에 X모델 이런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구화됐던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락다운 핏이에요. 락다운 핏. 락다운 핏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 다른 브랜드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360도 전방향의 그 랩핑, 발을 감싸게 하는 거. 거기에 조건은 뭐냐? 그 발과 신발 사이에 어떤 형태의 이격이 없도록, 그리고 자연스럽게 밀착이 되도록. 그게 첫 번째 시도가 됐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네메시스의 밴데이지라고 부르는 방식의, 예, 어저리티 밴데이지라고 그러죠. 사실 어저리티라는 말은 뭐 굳이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냥 밴데이지라고 하면 뭐 제품 같지가 않으니까 어저리티 밴데이지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던 네메시스였고, 이 네메시스부터 시작됐던 게, 예를 들면 X19, 29, 고스티드 이전에 나왔던 X 두 가지 버전에서 보여줬던 새로운 그 가능성들, 어퍼의 가능성, 그거를 잘 봤었었고, 다만 이제 아디다스에서는 프레데터 모델은 사실은 이제 어퍼에 표면에 돌기를 붙여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어퍼 자체를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발을 랩핑을 시키기에 쉽지 않은 구조가 돼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 축구하기 때문에, 프레데터 같은 경우에 거기서는 어떤 단점이 이제 그 랩핑을 벗어났지만, 코파, X, 그 다음에 네메시스 이 세 가지 모델은 기본적으로 추구됐던 방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완벽한 랩핑 방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통 락다운이라고 하죠. 발이 신발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해서 하는 형식,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360도 랩핑, 이게 이제 핵심 사항인데, 코파의 이전 모델을 보면 그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그거를 한 방식, 그러니까 랩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식이 이제 쭉 여러 가지, 초기에는 이렇게 밴드 같은 것도 18 이렇게 적용이 됐고, 그 앞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고, 여기 와서도 이제 발을 아예 그 위쪽에 어퍼의 통이 발을 안쪽에서 이렇게 감싸도록 되어 있는 구조였죠. 이게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또 안쪽에 이제 밴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발을 이런 식으로 전체 감싸는 형태. 이 단계에서 온 게 이제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플러스 모델을 비교하는 거는 뭐 이 그 약간 요 제품들과 비교를 하려고 하면 조금 이제 제가 이 제품이 플러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코파 센스 제품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코파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추구해왔던 어떤 형태가 축구화를 이 친구들이 아디다스에서 만들고 있다는 내용들을 좀 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먼저 그 이 제품의 이게 20이었죠. 19, 20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요 제품이 나올 때 아디다스가 보여줬던 기술이
바로 퓨전 스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퓨전 스킨이라 그래서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되 캥거루 가죽을 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심리스 방식 여기 캥거루 가죽에 스티칭을 하지는 않고 본딩으로 신발의 그 오퍼를 라이닝 그러니까 신발 안쪽에 들어가는 천과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죽 오퍼를 적절하게 본딩으로 결합시키고 그 사이에 엑스레이 폼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소재를 집어넣어서 발에 전해지는 공으로부터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그래서 편안한 착화감. 그러니까 공을 세게 차더라도 여기에 있는 그 엑스레이 폼들이 충격을 굉장히 완화시켜주죠. 그러니까 주먹을 직접 때리는 거랑 복싱 글러브를 때리는 거의 차이를 느끼시면 손에 전달되는 충격을 생각해보시면 쉽게 상상해 가시죠.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되어왔다. 그런데 여기도 그 퓨전 스킨의 엑스레이 폼의 형태는 거의 유사해요. 다만 그 전에 사용됐던 여기에 축구와 전면 전족부에 사용이 됐던 엑스레이 폼의 형태를 변형을 시켰고 이름을 변경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용 범위를 바꿨고 어떻게 바꿨냐? 우선은 이 코파 제품의 첫 번째의 특징은 이 19, 20에서 보여줬던 이 앞쪽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어서 항상 어떤 브랜드든지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인조 가죽을 쓰거나 아니면 캥거루 가죽만 쓴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전족부, 포푸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그 패딩 처리가 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모렐리아도 그렇고 뭐 엄브로 스페셜리도 그렇고 엄브로 액셀레이터도 그렇고 예를 그 다음에 뭐 TM4 모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패딩 처리를 해서 발에 충격을 주도록 그리고 여기는 캥거루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이 그냥 인조 가죽을 쓰는 하이브리드 타입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요 제품에 우선 그 센스 제품의 이 플러스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과도한 두툼한 정도의 앞쪽에 들어갔던 엑스레이 폼이 이 포풋에는 지금 없어졌다는 거 여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죽과 그 다음에 라이닝만 딱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그러니까 그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한해서는 볼 컨택에 있어서 직접적인 터치감이 실현된다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던 엑스레이 폼들이 어디로 옮겨졌냐? 신발의 사이드 쪽 양쪽으로 갔다 이거죠. 양쪽으로 갔고 이 양쪽으로 가서 그 여기에 지금 두텁게 패딩 처리한 부분을 아디다스는 터치팟이라고 불러요. 터치팟이라고. 근데 이 터치팟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 공 우리가 공을 찰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양쪽 부분은 인사이드 킥을 하거나 이 신발의 안쪽 부분이니까 인사이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인사이드 킥의 접촉 면과는 벗어나 있고 아웃사이드나 아웃프론트 킥의 접촉 면과도 아웃사이드 쪽에 있는 폼팟의 위치는 벗어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의 디자인을 했던 아디다스의 수석 디자이너 디렉터죠. 디렉터가 아르투르 마르코프스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제품을 설계를 하고 개발 단계에서 추구했던 거 그 개념은 뭐냐 신발에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를 하고 역시 미니마이즈죠. 그러니까 이 미니마이즈는 나이키의 베이퍼 14에도 적용됐던 기본 컨셉인데 어쨌든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신발이다. 그래서 축구화에 불필요한 것들을 없앤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 축구화의 제작에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터치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신발에 늘 말씀드리지만 공과 발 사이에 게임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왼발 감각에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왼발에 더 가까워지니까. 그 이야기는 발을 덮고 있는 어떤 외부의 외피의 형태들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공과의 직접적인 터치감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맨발에 가까워지려 그러면 결국 가죽의 어퍼가 두꺼워지거나 어퍼가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어퍼가 얇아져야죠. 어퍼가 얇아져야 되는데 얇아지고자 하려 그러면 어퍼의 표면 소재 그게 캥거루든 인조가죽이든 그 자체도 얇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신발을 지지하게 만들어주는 안쪽 라이닝 천의 두께나 아니면
어퍼와 라이닝 사이에 들어가는 패딩 소재가 얇아지거나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2단계에서도 이 축구화에 보면 사실 앞쪽에 그게 없어요. 그 패딩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이때도 물론 크게 패딩이라고 할 요소가 없어요. 스티칭을 주고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쪽에 왔을 때 갑자기 이 패딩이 엑스레이 폼이라는 형태로 여기 쑥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없는 쪽으로. 그래서 이 신발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인사이드, 여기, 그 다음 아웃사이드 이쪽,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패딩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패딩이 있던 때와 비교하거나 아니면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가 되게 두툼하게 다 어쨌든 굴곡을 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시각적으로는 보이지만 여기가 사실 굴곡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만지면 크게 두툼하진 않아요. 파시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여기 이쪽 부분을 제외하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들이 많이 그 신으시는 나이키의 TM4 8과 비슷해요. 나이키 TM4의 그 저기 텍스처, 어퍼 텍스처가 이렇게 사각형, 스퀘어 형태로 되어 있는 무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무늬는 사용을 하다 보면 펴지기도 하면서 점점 그 패턴이 없어지는데 그런 것과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울퉁불퉁해 보이는 이런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무늬 형태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만져보면 그제 생각에는 그 패딩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전보다는 굉장히 얇아졌는데 이렇게 만졌을 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선들 이것들이 과거의 그 퓨전 스킨의 특징인 그 본딩 형태로 약간씩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 그 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르투로 마르코프스키가 코파를 제외해서 간다 하고 디자인을 할때 기본적으로 터치감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자기들이 그 재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퍼 자체에서는 이러한 무늬 패턴 같은 경우는 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은 사실은 아니죠. 무늬가 없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늬가 없어도 되는데 무늬가 없으면 너무 밋밋하니까 무늬를 줬다. 그거는 TM48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캥거루 가죽으로 이 앞쪽 부분을 디자인을 하는 것 자체에서는 지금 웬만한 디자인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를 추가를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 자체 아니면 뭔가 가미하거나 아니면 드러내거나 하는 거 기본 요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무늬를 줬다 변화를 그러면 여기에 팟이 직접적으로 볼 터치에 영향을 주질 않는데 코파에서 왜이 팟, 그 패드 부분인 팟이라고 부르는 이 터치패드를 여기다 넣었냐 하는 거는 결국 그 아디다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뒤쪽 이 축구화에서 만들었던 뒤쪽에 센스팟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인솔을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신발 안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파란색 부분의 형광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안쪽에 보이세요. 그 형광 그 안쪽에는 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실 거고 보이시죠?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미 X18, 19에도 사용됐던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을 설명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락다운을 위한 것이다. 락다운. 그러니까 발이 사람의 발이 아킬레스로 발 뒤꿈치 힐에서부터 아킬레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고 복숭아뼈 양쪽으로 블룩 튀어나와 있고. 그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 다시 이렇게 저그 폭이 좁아지죠. 발그힐 쪽으로 내려가는 게 그러한 부분들의 공간 남는 공간 네거티브한 부분들 그 아디다스 쪽에서 한 얘기가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스페이스들을 다 없애는 방법으로 각각의 축구화에 발생할 수 있는 축구화와 발 사이에 이격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꽉꽉 채운다. 쉽게 말하면 그게 센스팟이에요. 그러니까 뭐 센스라면 인공지능 센스가 달려있어서 뭐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그러한 의미로 어쨌든 팟을 넣었다. 그 팟을 넣어서 최대한 발에 밀착시킨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가죽의 어퍼를 얇게 만들면 그건 쉬워지죠.
이런 걸 안 하고.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디다스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했다. 이런 팟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추구한 게 뭐냐. 이런 것까지를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마인드, 바디, 그 다음에 볼.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결합시키는 거. 그니까, 터치, 마인드는 사실은 터치 감각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디. 뭐, 그래서 그 터치 감이랄까, 내가 느낀 느낌이고, 그 다음에 바디라는 거는 실제 내 발을. 그 다음에 그 발과 볼 사이를 커넥트 시키는 거. 그래서, 완벽한 일체감을 주는 거. 축구화와 공이 접촉이 될 때, 발에 완벽한 축구화와 일체감을 줘서, 온전하게 공에 내 발의 감각이 전달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반대